그런데 다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난타를 시작한 거는 이제 공연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뜻. 이제 그래도 안 났네. 내가 500원씩 받아야 되니까 좀 앉아주라니까 그거잖아. 아니 의자를 내가 얼마나 새거 금방 사왔다니까. 내가 여기 올 때 좀 앉아줘요. 내가 닦아줄게. 아니 여기 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500원씩 받아먹으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 누나가 한번 앉아줘. 그럼 다 앉을 것 같다. 사장님하고 빨리 앉아. 어서오시오. 아이고 요 두 자리는 빼놓으시오. 여기는 빼놓고 여기 앉아. 요 두 자리는 지정석이에요. 지정석. 오늘 이제 대통령님하고 국방부 장관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네. 요 두 자리는 빼놓고 다들 이제 앉아요. 안 앉으면 내가 이걸로 이제 죽여버릴 거야. 빨리 앉아줘.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 여기도 닦아야 안 가요. 여기도 닦을 테니까 빨리 앉아봐. 이렇게 엄마 깨끗하게 지금 겁나게 깨끗하게 닦고 있는 중이에요. 전부 다 잘 닦아놨으니까 와서 사모님도 일로 엄청 빨리 빨리 와서 앉아갖고 재밌는 거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노래 한 곡 더 주는데 그래도 보면 할 게 겁나게 많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4시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한 4시간 정도 공연할 수가 있어. 뭐 여러 종류의 총 공연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이제 무슨 종이냐면 총하면 또 군대 갔다 오실 분들 할 거예요. M16 이걸로 한 번 맞으면 죽어요. 말 안 들으면 이제 지금부터 안 앉으면 이걸로 쏴버릴 거야. 그렇지 그러면 쏴버린다는 뜻이야. 할 게 많으니까 여기서 앉아갖고 재밌게 하자고요. 노래 한 곡 더 주는데 이번에는 그 노래 한번 가자. 그 노래 한번 갑시다. 아미세 한번 가자.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세 당신 남자의 간장만 태우는 여자. 아이 또 밥 안 먹고 나왔네. 아 너도 더럽게 오래 먹는다 야. 오늘 밥 먹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먹고 있어. 엄마들은 왜 이래 막 먹는 게 참 좋은가 봐. 그러면 아미세 한 곡 하고 자 슬슬 놀아보게요. 한 곡 끝나고 나면 이제 윤종이 나와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도 오셨잖아. 아버지 오시고 그리고 다 가족들끼리 싹 다 모였어요. 아버지, 동생, 언니 둘이 그 다음에 고모까지 오시고 여기는 누구냐고. 예? 예? 큰아들? 거짓말을 하면 되지. 여기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다음에 동생의 조카의 숙모의 딸이에요. 근데 이모인데 아직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지금 쫓겨났어. 그래갖고 옛장 사는 거예요. 왜 쫓겨? 이유가 참 가슴이 아프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집을 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왜 이혼 사유가 있어요.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애기를 못 낳는데가지고 지금 이 같이 옛장 사고 있어요. 아미스 한번 갑시다. 불쇼? 이거 태워버릴까? 알았어. 내가 오늘 그러니까 윤정이 딱 자리만 딱 메꿔주시면 내가 불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쇼. 진짜 바람 부는데 이거 불쇼 하면은 내 대가리까지 다 타버려요. 이거 진짜 가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만져주시오. 아미스 한번 갑시다. 준비됐어. 한번 갈게요. 차렷! 대가리 속에서 경례.
아이고, 그래도 쓸만하죠. 다들 얼마나 즐거워요. 이런 놈은 없어. 이번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진짜 불쇼할게. 예. 사람 얼마 없어도 내가 그걸 할 건 다 해. 예. 불쇼 준비합시다. 불쇼. 불쇼 준비하는데 우리 강아지 선생한테 연락 좀 해라. 이거 불쇼도 있고 보시면 이거 뭐가 뭐가 이리 왔냐. 이거 와, 종류별로 다 있어. 쇼 할게. 공연용 쇼가 많아요. 불쇼도 하지 마. 이런 건 뭐 목탁쇼. 전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우방매외한 만신지는 나무 삼만 나무따남 엄도로도로 지미 사바 지미 시바 이런 것도 있고 와 이제 종교별로 다 있어. 성경책 빵 이런 거 딱 꺼내. 이렇게 딱 꺼내면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 된 거야. 딱 목사님 봐봐. 2년 전에는 손붙잡고 기도합시다. 대초에 하느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어 밤새도록 한방에서 욕을 하게 만드니까 아침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문을 열어보자 애새끼들이 우르르 튀어나오더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하잖아. 다 한다니까. 오만 것 다 있어. 이것도 있고. 이거는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종. 야들아 이제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런 거 되지만 이제 저녁 되면은 한 두 시간만 지나면 이제 술 먹고 아버지들 겁나게 와요. 그런 사람들 쫓아보는데 주문이 이런 거 이렇게. 야 시바야 집에 가요. 술 좀 먹지 말고 빨리 가요. 다 집에 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들어가가지고 딱 정도 봐요. 아이고 불쌍한 거 서방이 잘해주더냐. 아이고 니 서방 바람 핀다. 근데 바람은 제가 아니래. 요새는 간통죄는 쟤도 아니라네. 사랑이라네. 바람 실컷 피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다 웃자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사람 몰라고 얼마나 생쇼를 지르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데도 토끼는 사람들 있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다. 사람들이지 진짜. 노래 한 곡 더 하고 내가 이제 요번에 불쇼 준비할게요. 괜찮죠? 노래 한 곡 더 줍시다. 한 곡만 딱 하고 이제 네가 나와. 그 다음에 노래 한 곡만 딱 하자. 노래 한 곡 하는데 또 내 나이가 어떤지 한번 할까요? 내 나이가 어떤지 어떻기는 어때 한번 그 노래 한번 할까요? 엿먹기가 딱 좋은 날인데 엄마들도 앉아. 내가 500원씩 보내야 되니까 얼른 앉아. 엿을 안 보내줘도 돼. 앉기만 해. 그럼 나한테 500원 수당이 떨어지네. 죽긴 나는 지금 봐봐. 내가 더 죽게 해볼게. 나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줘봐. 내 나이가 이거 보고 안 앉으면 사람 아니다 진짜.
계세요. 아, 지금 안 떨리게 지금요. 우리 나의 위험. 얘나 이쪽은 나왔네. 이쪽이 안 나왔어. 사랑하다. 솔직히 말이 나와서는 말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어 괜찮아 근데 그래 그러면 윤정이 너 준비돼 가냐? 준비돼 가? 그래서 이제 나올 준비하고 그럼 내가 불출을 하고 너를 부를까 아니면 네가 나와서 할래? 어 알았어 그러면 아까 바로 나오는 게 나을 거야 지금 나 어 지금 나오는 게 제일 나아 어 어 그럴까? 알았어 그러면 윤정이 가야 돼요? 아 가지 마 가지 마 왜 안 가냐? 왜 안 가야 되냐면 윤정이 보고 가야지.
아, 내가 좋아. 나오지 말라고. 응? 맞아. 물 잠을 하라고? 아, 그럼 너 불쇼? 이거 불쇼 어디 갔냐? 이거 야, 속이 좀 떨어. 속이 좀 따라와라. 예? 총은 들고 총알을 안 쏴? 아, 총 쏘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 뒤지면 내가 그래도 살인자 되는 겨. 여기 뭐냐면 이제 예, 불쇼, 불쇼할 용품들이에요, 용품들. 이게 진짜 불, 병마미가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불이 이제 뿜어지는 거야. 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위험, 수당이 많이 붙어요, 이게. 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또, 오늘은 또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부는데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예. 잘못하다 하면 사고에 이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119도 불러놨어, 제 뒤에. 119, 예, 우리 화장실에 물 겁나게 많더라고. 잘 나오네. 119 불러놨는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보시고 가는데, 내가 잠깐 설명.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그냥 연만 팔아갖고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저희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사람 말이 아니고 홍보를 꼭 해야 돼. 홍보를 하면은, 저희한테 지원금이 나거든. 예. 꼭 하루에 한 번씩.